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답노트 준비하시고 연습장에 부시고 같이 풉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개념편의 연습 문제. 또이 24문제 좀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죠? 자, 한번 해봅시다. 1번 같이 따라 풉니다. fx 이런 거 y f'x x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짜. 뭐 이거 딱 보니까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미분하게 되면은 fx 플러스 xf 프라임 x 됩니다. 자, 이건 그대로 t 나오겠죠, 이게. xf 프라임 x로 t 나올 겁니다. 플러스 이제 여기가 미분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하고 3. 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라는 게 이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dx죠. 6분의 1 하면 되겠죠. 1 있으니까. 그리고 3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을 한 거에 세제곱. 이게 되면 6분의 4. 4죠? 4 곱하기 4 곱하기 4 세제곱. 자, 이렇게 되죠. 2는 4, 2, 3은 6. 자, 이렇게 됩니다. 는 3분의 16에서 2 곱하면 32가 됩니다. 자, 3분이 됩니다. 2번, y는 2x 세제곱, 그래프는 1 대 2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를 지나면 되겠죠, 그죠? 뭐 요런 식으로 일단 그려놓고 보고 난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x는 a, 뭐 어딘지 모르지만 뭐 a 됐죠. S축 둘러싸인. 자, 그럼 1이 되죠. 도형의 넓이가 41일 때 이랬죠. 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0까지 할 때는, 자, 이런 개념이죠. 이가 y는 0이잖아. 그럼 0 빼기 1이 되는 거죠. 0 빼기 2x 3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 거야, 이거. 넓이가, 넓이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고. 플러스, 0에서 a까지는 2x 3제곱 마이너스 0 dx. 이런 느낌이잖아. 저는, 자, 이거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분의 x 4제곱이 되고, 요거를 마이너스 0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 되고, 4, 2분의 x 4제곱 0a 이렇게 됩니다. 는 0,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1일 때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플러스 2분의 a 4제곱은 41이 되죠. 2분의 a 4제곱은 41 빼기 2분의 1 되죠, 이거. 는 2분의 82, 81. 자, a 4제곱은 81이 됩니다. 자, 양수 a의 값은 이랬으니까 a는 3이 되죠. 왜냐면 a가 0보다 크다.
3번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와 x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6. 모든 상수 k값의 합, k는 0이 아니다. 자, 일단 용어를 fx라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k. 아, k, 이거 0하고 x가 0이 되는 게 x는 0하고 k 두개 있잖아요. 두 가지로 나눠지겠네. 그죠? 첫 번째, k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0하고 k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이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넓이는 바로 이렇게 되죠. 0하고 k까지,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k, dx 됩니다. 자, 이거는 6분의 마이너스 1, 딱 이렇게 하고, k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이 되죠. 이거는 6분의 1의 K의 세제곱이 되고 이것이 36이 되잖아요. 는, 그러니까 는할 필요 없죠. K 세제곱은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잖아. 그죠? K는 6이 됩니다. 자, K가 0보다 크니까 K는 6 성립하죠. 두 번째, K가 0보다 적을 때,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K 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또 6분의 이렇게 마이너스 1. 절대값 쉬운 거 맞죠? 그리고 0. 0에서 그 다음에 K를 빼는 거예요. 예,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이 36이죠. 이는 마이너스 k의 세제곱이 되고, 6을 양변에 곱하면 6, 6, 6. k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6 해당되죠? 모든 상수 k가 합6 더하기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는 0이 됩니다. 4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와 S줄로 둘러싸인 도형이 Y는 X에 의하여 나누어진 두 도형. 그럼 이 점을 또 구해봐야 되네요. 구하려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와 X만 나는 거죠. 우변으로 이어가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X는 0 또는 2가 되네요. 그죠? 2가 되고 S1의 넓이는 S1 넓이 아닙니다. S1의 넓이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X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요걸 빼면 되죠. DX는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dx는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2, dx가 됩니다. 자, 는 6분의 마이너스 1 절대값, 그다음에 2 빼기 0의 3제곱. 자, 되죠? 자, 그럼 이거는 6분의 1의 8, 그런 3분의 4가 됩니다. 3으로 4되고, 이 넓이, 요 전체 넓이. 자, 저 전체 넓이, 저거는 S1 다기 S2가 되겠죠. 자, 이거는 또 0에서 3까지잖아요. 그죠? 0에서 3까지,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3에 DX 구하는 거니까. 자, 요것도 이제 바꿔라 6분의 1 하면 되겠죠. 3 빼기 0이니까 3에 세제곱이 되죠.
그럼 이걸 원래, 그냥 합시다. 27이 되니까 3이 6, 3, 9, 27. 2분의 9가 됩니다. 2분의 9가 되니까 S2는 2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4를 하면 되겠네. 6분의 27 마이너스 8은 6분의 19가 됩니다. 됐죠? 6분의 19가 되니까 S2분의 S1. S2분의 S1. S2는 6분의 19분의 S1은 3분의 4는 3 곱하기 19분의 4 곱하기 6. 2. 19분의 8이 됩니다. 자, 불편하시고. 5번. fx,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네. 0하고 4다, 그죠? 0, 4. 그 다음 이거 3분의 1 해놓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거 축은 x는 마이너스 2 a분의 b를 하니까 2가 되죠. x는 2를 대입하게 되면 f2는 3분의 1 2는 3분의 4 2, 3분의 4가 되네. 자, 이렇게 되고. 자, GX 같은 경우에는 X가 1 이상일 때는 X-1, 마이너스 1은 X-2가 되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이 문제 그려봅시다. 2일 때 0, 1일 때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이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좀 여기를 딱 해서, 그죠? 이 넓이하고, 합하면 되는 거네. 그죠? 녹색 먼저 구하게 되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죠? 여기가 1이니까, 그죠? 0에서 1까지 파란색. 요거 3분의 1, 요거죠? 3분의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에서 뺀 거, 요걸 빼야 되죠, 요거. 여기가 그 y는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 dx를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되고, 더하기 1에서, 이것도 구해야 되죠, 요 만나는 거. 이게 만나는 게 3분의 1 x 4 마이너스 x와 누구랑 만나는 겁니까? x-2와 만나는 거죠. x-2와 만나는 거죠. 3을 양변에 곱하면은 4x-x제곱은 3x-6. 우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x-3, x 플러스 2는 0. 그럼 x는 마이너스 2 또는 3인데, 그럼 여기가 3이 되겠네. 그죠? 3에서 만나고. 자, 그러면은 1에서 3까지를 구하는 거네. 3까지 구하고, 똑같죠? 3분의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여기는 x 마이너스이니까 빼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dx를 구하면 되죠. 자, 는 integral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3분의 4 3분의 4에서 3분의 7 x dx가 되죠. 플러스 1에서 3까지 마이너스 3분의 1 x 제곱 3분의 4x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x 플러스 2 dx. 자, 는 요거 먼저 적분하면은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x 3제곱 플러스 6분의 7 x제곱 여기서 1까지 플러스 3 마이너스 9분의 1 x 3제곱 플러스 2 6분의 1 x제곱 플러스 2x를 1에서 3까지 는 1 대월 마이너스 9분의 1 더하기 6분의 7 되고, 자, 플러스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는 플러스 6분의 9 플러스 6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2는 마이너스 9분의 1 더하기 6분의 7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3 플러스 6분의 9 됐고, 그다음 이거 플러스 9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됩니다. 9분의 1 6분의 6 1 되죠. 1 되고, 아, 그 말하기 맞아요. 좋죠. 이거 6분의 6, 6분의 9, 6분의 15. 이렇게 하고, 요거 1. 됩니다. 3이 6, 3, 5, 15. 2분의 7이 됩니다. 그죠? 2분의 7이 되는데, 그래놨죠. 4s를 했죠. 4 곱하기 2분의 7은 14가 됩니다. 6번. 요거와 요걸 둘러싸인 동의 넓이, 자, 이거 fx를 합시다. fx는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아, 이거 좀 애매합니다. 그죠? 는 0이라고 뭐 구하기가, 그죠? 그냥 좀 놔두고 일단 그려봅시다. 뭐 저까지 넣으라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봐도 자리 됐고, 그 다음에 y는 x제곱, 아, 일단 이거 두개 만나는 거 먼저 또 구해봅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2x는 x제곱, 좌변을 이용하면은 x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 되죠. 그러면은, 만나는 곳이 마이너스 1 되는데, 그 다음에 0, 2 되는데, 그럼 일단 점을 참조해. 0일 때 만나는 데는 뭐 0,0이니까 뭐 여기서 만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겠네. 그죠? 이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4.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세 군데서 2점, 세 군데서 만난다는 뜻이죠. 자, x제곱 먼저 그려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그려지고, 그럼 이거는 이제 그리려면은 마이너스 루트 2, 0, 0일 때는 0,
자, 이래 되고, 루트 2는 한 이쯤 되고, 그죠? 루트 2. 자, 일단 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일단은 요즘 또 지나야 돼. 지나고, 그죠? 지나고, 그 다음에, 이 되겠죠? 되고, 또 저점을 지나고, 이걸 지나고,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자, 됐습니까? 아까 여기도 f 프라임 x는 0을 하면 살짝 표로도 더 정확할 수도 있긴 있어요. 이 0을 만들어 갖고 x 제곱은 3분의 2,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를 하게 되면은 루트 3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 하면은 좀1 크기는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쯤 되겠지, 그죠? 이쯤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쯤 온다. 뭐, 극대, 극소가, 이리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하여튼, 요리 그려갖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됩니다.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에서 x제곱을 뺀 거를 이렇게 하는 거고, 플러스,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는 x제곱에서 이제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x3제곱 플러스 2x, dx, 이렇게. 자는 4분의 x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x 3제곱, 마이너스 1, 0, 내고, 플러스, 3분의 x 3제곱, 마이너스 4분의 x 4제곱, 플러스 x 제곱, 0에서 2. 자, 는 0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1을 대입하면 3분의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플러스 4. 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7, 플러스 1. 플러스 1이네요, 그죠? 이거는, 자, 는, 1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47, 28, 플러스 12는, 3, 40, 37, 12분의 37이 됩니다. 7번,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하여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늘리기 이랬죠. 자, 이거, y는 fx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해놓고, 짤이 되죠. 요렇게 되잖아. 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1. 는, 마이너스 x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되죠. 자, 그럼 요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이거는 뭐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네. 자, 요거는 x 마이너스 2. 그죠? 0하고 이렇게 그립시다. 0하고 1, 2. 1일 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고, 요거는 2일 때 0이죠. 자, 0이죠. 그 다음에 0일 때는, 아, 1일 때 해보겠습니다. 1일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지난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뭐 하여튼 이런 걸로 둘 삼면 1이 되네 그죠? 1일 때 마이너스라고 그럼 1에서 2까지 1이 되네 1에서 2까지 하고 여기에서 그죠? 빼면 되겠죠? 요거 적고 자 빼기 요거 하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되겠죠? 2x dx는 하면 되네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dx 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x 3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8 마이너스 16 3분의 플러스 4, 4, 3,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됩니다. 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4, 플러스 4, 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플러스 5는 3분의 15, 3분의 1이 됩니다. 8번 곡선과 이 곡선 위에 지금 2콤마 2에서의 접선 및 x축을 둘러싸인 됐죠.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1하고 4 그리고 이렇게 되었죠, 그죠? 그리고, 자, 2, 2. 여기는 딱 봐도, 자, 이거 뭐, 마이너스 2, a분의 b 하게 되면은 2분의 5 지점이다, 그죠? 2분의 5 되고, 2니까 1이죠, 그죠? 2, 뭐, 2라 하면은 2 지점. 이제 접선이니까 놔둡시다. 일단 2,1을 했으니까. 됐죠? 놔두고, 저게 y절편을 놔둡시다. 일단 y'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고, f'2를 대입하게 되면은, 2는 4, 1 되죠? 1 되고, y-2는 길이 1이고, x-2가 되죠. 이거 접선. y는 x. y는 x가 되네. 그죠? 자, y는 x가 되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네. 그럼 여기, 여기만 해야 되죠. 이 말입니다. 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그럼 여기 y는 x, x. 에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되네. 그냥, x에서 그냥 하면 안 된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전열비를 구할 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 넓이를 구해서 이 넓이를 빼줘야 되는 거네, 이 문제는. 그죠?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넓이에서 빼기,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dx를 하란 말입니다, 지금. 됐죠? 이렇게 됐죠. 여기는 2 빼기 1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x 3제곱 네, 플러스 2분의 5x 제곱 마이너스 4x 이랬으니까지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니까 1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는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7 그 다음 플러스 2 플러스 2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플러스 4 는
2 더해지고 자, 3분의 7 플러스 2분의 5 빼기 4 이렇게 되죠. 6분의 이렇게 하면은 14 플러스 15 마이너스 24는 29. 6분의 5가 됩니다. 9번 0, 마이너스 1에서 곡선 yx제곱의 근두 접선과 이 곡선을 둘러싼 동의 넓이는 이랬죠. 와인 x제곱 잘 됐습니다. 0, 마이너스 2에 네, 그뭐 접수 뭐 하여튼 이렇게 뭐 접수 뭐 이렇게 발생했겠죠. 그죠? 접수 됐죠? 자, 그러면은 접선 요 점을 갖다 만나는 점을 갖다 t, t제곱을 합시다. y-t제곱은 2t, x-t가 될 거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t제곱은 마이너스 2t제곱. 좌변 이용하면 t제곱은 1.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되죠. 1 됩니다. 그럼 여기가 뭐 1, 1, 1 뜻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뭐 만났는데,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죠. 둘러싸인 넓이를 구했으니까, 일단은 t는 1일 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y-1은 2, x-1, y는 2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되겠죠. 인테그랄. 자, 요 넓이를 일단은 구해보면 되겠죠. 넓이를 구할 때 0에서 1까지죠. 거기에 이제 요까지도 해줘야 되니까 대칭됐으니까 두 배를 해주고, 그다음에 x제곱에서 이걸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dx 이렇게 되죠. 됐죠? 자, 그리고 는 하고 2 3분의 x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0에서 1까지 는2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3분의 2가 됩니다. 10번 오른쪽 그림 곡선 y는 x 플러스 1과 x축 및 직선 x는 k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이거네. 같다 소리네. 그죠? 자, 이거 s 요거 문제 구해봅시다. s는 6분의 1 0, 이거 맞죠? 0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어차피 근대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고, 0에서 빼기 1을 한 다음에 이거 세제곱하면 되죠. 자, 바로 이거 넓게 되잖아. 6분의 1이 됩니다. 서로 같을 때. 아, 또 요거는 또 다른 거네 또. 뭐,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게 0에서, 그죠? K하고, x 플러스 1 dx가 구했더니 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해도 되죠. 되는데, 자, 이렇게 1번 방식, 두 번째 방식이 있죠. 뭡니까?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는 똑같은 넓이야. 이게 s고, 이거 마이너스, 예를 들면 여기가 만약 s라면 이거 마이너스 s가 되는 얘기라. 결국 요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 k까지를 하게 되면 적분을 하면은 0이 된다는 소리죠. 요걸 구하는 거죠. 뭐 x제곱 플러스 x 지금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거. 그러므로 3분의 x 3제곱 플러스 2분의 x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k는 0이 소리입니다. 3분의 k 3제곱 플러스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은 0. 6을 다 곱하게 되면은 2 k 3 제곱 플러스 3 k 제곱. 그다음 여기는 이렇게 계산하면은 6분의 1 되겠죠.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는 제로가 됩니다. 2, 3,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0 또 이렇게 되죠. 자, k 플러스 1의 제곱, 2k 마이너스 1은 0. k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이 되죠. 양수 k가 2분의 1 됩니다. 그죠? 그럼 2분의 1 되죠.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 그죠? 좀, 똑같으려나? 한번 해볼까요? 요 방식은, 이거 내놓으면 x제곱 플러스 x 똑같으려나? 이거 적분하면은, 3분의 x 3제곱 플러스 2분의 x제곱 0에서 k, 아, 똑같구나. 가 6분의 1 되고, 그죠? 그럼 3분의 k 3제곱 플러스 2분의 1 k제곱은 6분의 1, 6을 다 곱하게 되면은 2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은 1. 자변 이해하면 이거 그대로 똑같다, 그죠?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자, 답은 어쨌든 4번이 되겠죠. 11번. 우와, 이거, 얘가 0이고, x 좌표가 k2. 맞는다. 두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의 넓이가 서로 같다. 같다고 했으니까. 0에서 2까지, 그 다음에 a, x-2의 제곱에서 빼면은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를 하게 되면은 0이라는 소리잖아요. 자, 여기 ax제곱 나오고, 그럼 a 플러스 1 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x, 그럼 플러스를 하고, 마이너스 4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 플러스 4a 0에서 2 dx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3분의 a 플러스 1에 x 3제곱 플러스 2분의 x 제곱 되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4a x 이렇게 되겠죠. 0에서 2까지는 2를 대가면 3분의 8 a 플러스 1에 1이 되고, 여기는 2를 대면 4니까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 플러스 8a가 됩니다. 0은 딱 그래요. 이것은 0이 돼야 되죠. 자, 이렇게 되죠. 3분의 8a 플러스 1은 4가 되고, 1, 2 a 플러스 1은 2분의 3이 되고, 그러므로 a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k 값도 구해야 되네. a는 구했다, 그죠? k 값 구해야 되는데, k는 이제 두 만나는 거니까, 자, 일단은 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라 만나게 되겠죠. 양변에 2를 곱하면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되고, 자, 자변 이항하면은 3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4는 0 된다. 1, 3, 2, 2.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3x 마이너스 2는 0가 되고, 좀 뜨죠? 마이너스 2, x는 2 또는 3분의 2가 됩니다. 자, 2 또는 3분의 2니까 2만한 게 있고, 여기가 k는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가 되겠네. 됐죠? 그럼 a 플러스 k니까 a가 2분의 1이고, k가 3분의 2이 되네. 는 6분의 3 더하기 4는 6분의 7이 됩니다. 12번. 두 곡선으로 둘러싼 도의 넓이가 2등분 될 때, 그렇죠?
에 의하여 이등분 될 때, 상수 A의 값은 이렇게 했죠. 자, 일단 넓이는 뭐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여기에서 마이너스 x4제곱 플러스 x에서 요걸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x4제곱 플러스 x3제곱 하게 되면은 뭐이 넓이를 일단 구하잖아요. 그렇죠? 구하게 됩니다. 는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2x4제곱 플러스 x3제곱 플러스 x dx가 됩니다. 마이너스 5분의 2x5제곱 플러스 4분의 x4제곱 플러스 2분의 x제곱 0, 1은 마이너스 5분의 2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됩니다. 는, 자, 이거 20, 20을 하게 되면은 4, 마이너스 8 플러스 5 플러스 10은 7, 20분의 7이 나오죠. 자, 그래놓고 이제 이등분이라 했으니까 뭐 어느 걸 해도 관계는 없는데 이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 이 넓이 구합시다. 이것도 0에서 1까지 하고 그죠? 마이너스 x4제곱 플러스 x에서 이거 빼면 되잖아. 빼기 잘안 보인다. 마이너스 x4제곱 플러스 x 빼기. 항상 색깔을 보려고 그러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자, 거기서 빼기 하면은 이게 지금 전개를 하면은 ax 마이너스 ax 제곱이니까 ax 플러스 ax 제곱 dx가 되겠지. 는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x 4제곱 해놓고 ax 제곱이죠. ax 제곱 요거 하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ax dx 되죠. 는 마이너스 5분의 x5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죠. 3분의 ax3제곱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ax제곱 뭐 이렇게 되겠지. 0, 1 되죠. 자, 직하게 0,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3분의 a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되는데 이거랑 뭐가 같으면 됩니까? 이거 반 20분의 7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이게. 요렇게만 이제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조금 복잡한데. 일단 분리를 하고,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여기 2분의 1 하나 있고, 플러스 3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A는 40분의 7이 됩니다. 계산하면은 6분의 2,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1A가 되고, 는 40분의 7다 이항합시다.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는 40분의 7 플러스 5, 8, 4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죠. 는 마이너스 40분의 5가 됩니다. 5로는 5, 8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A는 8분의 6이 되죠. 는 4분의 3이 됩니다. 4분이 되죠. 확인하고 또저요 안에 있다. 0하고 1 사이고요. 13번. f(x)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역함수하고 이제 원래 본함수와의 그죠? 만나는 점뭐 이런 것도 고려를 많이 되네. 자, 그래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릴 수 있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일단은 이건 x를 하나 묶이는 거 보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래 되죠. 자, 이거 한 개의 실근하고 두 개의 허근이죠. 그 다음에 f'x를 해보면은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거 같은 4분의 d를 하게 되면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3이 돼서 0보다 작죠? 그럼 항상 0보다 크겠네, 이거는. 그러면 이게 항상 증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f'x가 0을 한다면 증가를 쭉할 거라,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한쪽 방향으로 증가하는 쪽으로 간다는 소리죠, 그래프가.
그래 놓고 일단 조금 이제 또 알아들게 만나는 점을 또 대충 알아들면 대충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만나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랑 만납니까? 이두개 역함수 만나는 거는 y는 x하고 만날 거잖아요. 즉 x 3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는 x하고 만나는 점을 구하면 되죠. 자, 는 0이 되죠. 그럼 x제곱을 하면 묶으면 0이 되고 0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네. 자, 그리고 이 뜻은 뭡니까? y는 x와 접한다는 소리겠죠. 중근이니까 접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참고해야 되겠죠. 두 군데서 만나게 만나는데 0, 0,0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데 여기서는 접해야 돼. 자,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x 세제곱의 그래프는 뭐 요런 식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게 접해야 돼, 여기는. 이래 되고 이런 식밖에 안 돼. 요런 식으로 그려야 돼, 요런 모양으로. 접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벌써부터 몇 군데 만나, 세 군데 만나잖아. 안 되잖아요. 그 0에서 접한다는 개념이 지금 요 뜻이잖아요. 요게. 그죠? 중근을 가지고 이렇게 탁 대야 딱 맞죠? 그럼 전가하는 이 그래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기 이제 역함수도 뭐, 요렇게 해갖고, 요런 식으로 한다는 소리겠죠? 이게 이제 gx가 되고, 여기가 fx가 되는 거죠. 둘러싼 도형의 넓이는, 자, 이 부분을 두 개로 하면 되겠죠? 저 부분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 다음에 x 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되죠. dx를 하면 되죠. 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x 3제곱 플러스 x제곱 dx가 됩니다. 는 4분의 x4제곱 플러스 3분의 x3제곱 마이너스 1 0 되죠. 0 넣고 마이너스 하게 되면 1 되고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됩니다. 마이너스 12분의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그럼 12분의 1이 되죠. 됐죠? 자, 그거에 두 배를 해야 되죠. 2 곱하기 12분의 1을 하면 되죠. 그럼 6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구해지는 거죠.